안녕하세요. 초이스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내용은, 지난번도 이전에 계속 좀 실전적인 걸 하고 있는데, 옆돌리기 형태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시스템을 벗어난 공들을 어떻게 해서 길게 만드는지 몇 가지 방법, 그리고, 좀 다른 방법을 이용해갖고 최대급을 뽑는 방법에서 배워볼 건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오늘 배워볼 내용은, 옆돌리기를 길게 뽑아내는데, 시스템을 결국 이용을 하는 건데, 결국은 시스템을 감각화를 만드는 과정을 오늘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다음과 같은 배치인데, 자, 노란 공이 수구입니다. 자, 이 공은 옆돌리기가 나오죠? 한번 쳐보세요, 앞으로. 옆돌리기요? 그렇죠, 노란 공으로. 아, 노란 공? 예. 노란 공 옆돌리기? 아, 이쪽 옆돌리기? 그렇죠, 옆돌리기 길게 치면 저기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죠? 안 나오나? 해보세요. 나오죠? 나오네. 나오나? 아, 못 치면 어떡해요! 접전이네. 자, 아무튼 길게 나왔어요. 지금 이거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키스는 지금 약간. 제가 배제하고 이 공을 놓은 거니까 키스는 신경 쓰지 말고 날 수도 있어요. 각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라인을 놓은 이유가 뭐냐면, 자, 이 공이 지금, 자, 여기 있으면은 얘를 두껍게 치면 격구가 생기잖아요. 그죠? 두껍게 치게 되면 여기서 출발이 바뀌죠. 그죠? 근데 방금 전에 니 놓은 각도는 뭐냐면, 자, 여기서는 격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저걸 못 채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확히 지금 70 라인이에요. 그죠? 네. 네. 자, 70라인이에요. 자, 70라인에서, 자, 시스템상으로 보면은, 70에 제로를 치면 70을 가죠. 70이 어디죠? 여기죠. 네. 토크 있는 부위, 그죠? 자, 그럼 여길 떨어졌으니까 지금, 자, 이 공이 득점이 당연히 됐겠죠. 지금 행공이, 그죠? 그러면은 시스템상으로는, 긴가들 때는 5 하나 붙일 때 3팁을 치죠? 네. 예. 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맥시멈인데, 자, 그러면, 자, 공이 여기 있어요. 그럼 노잉글리시로 치죠. 자, 그렇죠.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게? 기준이요? 네. 자, 70에 70에서 지금 100으로 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이 공이 맞으려면. 그러면은 보세요. 자, 70에서 80, 90, 100을 향해 와야지 이 공이 맞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긴각이니까 한 팁당 하나씩 길어지잖아요. 10씩. 그러면 자. 자, 여기가 2팁, 1팁, 노잉글리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 내가 수십 번 쳐봐도 이게 진짜 노잉글리시는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투티 번티 여기 떨어뜨리진 못하겠더라고. 그죠. 그러면 자, 그러면 뭐냐면 지금 이거는 시스템상으로 볼 때 제로로 보내면은 노잉글리시 보내면 맞는다는 거예요. 네. 한번 쳐보세요. 자, 나이스. 자, 정확히 쳤어요 지금, 그죠? 자, 근데 지금 박프로는 무회전을 지금 어디다 줬어요? 윗부분에 줬어요? 아니면은 중앙 부분에 줬어요? 중상단? 중상단을 쳐도 그게 맞네요. 중단 줘야 되죠. 예, 네, 보통 중단을 치면 추는 게 제일 안전하게 가는데. 자, 그러면 지금 항상 어디까지 보내야 되는 그 기준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이에요. 시스템상 라인으로 공을 갈 때는 자, 여기가 만약에 70이라면 80, 90, 100. 그러면 여기서 2팁, 1팁, 노잉글리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서, 자, 그러면 방금 전에는, 자, 노잉글리시 갖고 이 공을 맞췄는데, 방금 전보다 지금 기울기가 한 칸이 더 생겼어요. 내 공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이 공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걸 치기가, 이 더블이 없는 공은 아닌데, 어렵잖아요. 자, 기준이 따르면 옆돌리기를 길게 치면 될 것 같은데, 한 칸일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칠 수가 있어요. 중하단 당점 영향을 받고 공을 미끄러지듯이 코너로 보내면은 거기 이쪽으로 오는데 남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자, 그렇게 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좀 편한 방법은 뭐냐면 길이가 하나일 때만 적용되는 건데 자, 방금 전 같이 똑같은 라인으로 마이너스 원 팁으로 보내는 거예요. 마이너스 원 팁으로.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손목을 더 쓰지 말고 정반대 칠 때는 똑같은 느낌으로 쳐야 돼요. 그러면 공이 정확히 이쪽으로 와요. 한번 쳐보세요. 정확하게 100라인이 날라왔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자, 기울기 하나일 때 그랬는데, 자, 이번에 기울기가 두 개였어요. 만약에. 자, 그러면, 자, 뭐 치면 되죠? 저는 이걸 역외전 더블, 안 더블을 칩니다. 그죠? 이건 그거 해야죠. 이건 역전인 건 없어요. 역외전 칩니다. 자, 자, 기울기 한 개까지는, 자, 여기서 아까 무회전 라인에서 기울기 한 개 있을 때, 이럴 때는 역회전 원팁으로 치면은 같은 라인을 보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적응이 두껍게 맞았을 때. 그러면 역회전이 많이 걸려요. 접시가 되죠. 그렇죠? 아니, 되돌아오기? 되돌아오기 아니고, 일단 두껍게 맞으면 회전이 많이 걸려갖고, 그걸 걸리면 절대 그렇게 안 와요. 그리고 내가 칠 때 손목이 돌아가면 안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무회전이나 정회전 칠 때는 똑같은 느낌으로 역회전 원팁을 쳐주면은 정확히 이 라인으로 딱 들어와요. 밖으로 가신 것처럼. 이야. 나이스. 야, 정확히 백선 날라왔죠. 근데 지금 좀, 제가 조금 길었긴 했는데. 네. 그래도 뭐. 예, 제가 몇 번 쳐본 바로는 역회전 원팁이 훨씬 더 쉬워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역돌리기 최대각을 만드는 공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때려서 가는 공은 틀려요. 이건 시스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때리는 순간에 공이 각도가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최대가 짧아질 수가 있는데, 아까 이런 70 라인이 거의 이렇게 가는 형태, 역돌리기 형태 거의 맥시멈 라인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70 라인에서 70으로 가갖고 저기 떨어지는 게 보편적인데, 그렇지 않은 형태가 비슷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쪽 코너방에 있는 공들을. 그럴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이 5.5 시스템 10포인트당 한 팁씩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좁은 각에서는 오히려 짧아지잖아요. 네. 긴 각에서는 오히려 길어져요. 그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갖고 이제 시스템을 감각해서 치는 거예요. 항상 계산할 수 없지만 이런 느낌을 갖고 공을 보내면 된다. 근데 아까 박프로는 12 중상단을 쳤다고 그랬죠. 근데 그 구독자분들 연습을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중상단보다는 정중앙단점이 훨씬 더 편합니다. 정중앙 주기가 쉽나요? 그거는 있잖아요. 정중앙 당점으로 치는 공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정중앙 당점을 안 쓰죠, 거의. 그죠, 공이 안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그런 거 많아요. 그 정중앙을 쓰는 게 전에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세워 치는 더블 형태 내가 정중앙을 치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또. 네. 뭐 가끔 네. 정줄 가출도 하는데. 이게 왜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냐면, 공을 묵직하게? 그렇죠. 중앙에 가까우면서 칠수록 공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공이 무거워져야지 편안하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친 그 당점은 100% 원샷으로 나가야 돼요. 그 공에 조금이라도 머물름이 있으면 바로 짧아지는 그런 그렇죠. 위험이 있어요. 예. 위로 올라가면은 자연회전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가속부퉁 회전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길게 만들어야 되는 예. 공이기 때문에. 아까도 가볍게 원샷으로 쭉 갔으니까 그게 그렇게 편하게 그렇죠. 온 거지. 네. 예. 중을 주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네. 그리고, 뭐, 중당점을 쓰는 것도,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쳤던 것처럼 이렇게 낮은 당점에서 이 공을 미끄러뜨리는 드랍샷 형태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킬이 필요하고, 네. 이걸 무회전으로 쳤을 때 그냥 세워져서 내려오는 경우가 좀 많은 네. 것 같아요, 그쵸? 좀 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팁을 줄기도 참 위험하고. 그리고 역회전을 이렇게 역돌이 같은 걸 가끔 시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요거만 유념을 하시면 돼요. 옆돌리기를 치는데 비틀기가 들어가면 공은 무조건 여기서 이쪽으로 안 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두꺼워도 무조건 안 오고. 그죠?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내가 칠 때나 똑같은 느낌으로 스트로크 했을 때 역회전이 조금 작용을 해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역회전을 먹이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그렇죠. 네. 그냥. 네.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아. 역회전을 주고 정방향처럼 느낌을 친다는 자체가 맞아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색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요즘이야 사람들이 리버스를 많이 치지만 리버스가 굉장히 나는 안 갖고 갔거든 앞으로 그래서 힘이 안 나왔었는데 힘이 필요 없는 공이라는 걸 이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공도 좀 연습이 필요한 공입니다. 물론 연습이 필요하지 않은 공은 없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앞으로 큐를 보내고 먹이지 않으려고 역회전을 내가 먹여서 보내야겠다는 마음을 조금 버리시고 이제 빤듯이 그리고 공에 머무르지 않고 원샷으로
한번 쳐보도록 그렇게 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공도 자기 공이 될 수 있으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